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어제의 휴일을 지나고 6월의 새로운 첫 시작인데요. 6월 한 달도 새 기분, 새 각오로 알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전기차의 본격적인 경쟁 체제의 돌입을 위해 현대기아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형 SUV 전기차의 소식인데요. 바로 아이오닉7과 EV9이 그 주인공이죠. 둘은 지난해 콘셉트카 공개를 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관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국내 공도에서 위장막 테스트 차량이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는 EV9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출시일에 관한 소식이 2023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인데요. 출시일이 이제 1년여 정도 남은 시점이다 보니 테스트 차량의 목격도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위장막 테스트 차량에서 느껴지는 덩치감은 대형 전기차 SUV답게 풍채를 지니고 있어 펠리세이드나 모아비와 같은 큰 SUV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대안이자 전기차로서의 매력으로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EV9의 각종 예상도들 역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블로그 다미님의 EV9 예상도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컨셉트카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죠. 예상도에서도 거대한 덩치가 느껴집니다. 지난해 컨셉트카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던 제원인 4,930mm의 전장과 3,100mm에 달하는 휠 베이스는 위장막 테스트 차량에서도 그대로였다고 하는데요. 큰 덩치와 긴 휠 베이스 그리고 엔진룸 대신 현대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바닥으로 들어가면서 실내 공간의 사이즈는 국내 SUV 기준 펠리세이드를 능가하는 공간감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대형 SUV들의 무늬만 3열 공간이 이제는 어엿한 탑승객 공간으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공개 당시 1회 충전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540km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 양산차에서는 500km를 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략 480k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거기다 컨셉트카 공개 당시 기본 시작하는 휠 사이즈는 21인치부터 최대 22인치 정도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현재 공도에서 포착된 EV9의 위장막 테스트카에서는 19인치가 달려있어 기본 엔트리 휠인 19인치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네요. 기아의 대형 전기차 SUV로서는 주행거리나 휠 사이즈가 조금은 아쉬운 수치들인데요. 그렇지만 최신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 3단계 적용, 기아 모델 최초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기술, 그리고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매 가능한 FOD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태양광으로 차량 배터리 충전 가능한 솔라 패널은 현 시점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되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27인치에 달하는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과연 실 양산차에 탑재될지도 궁금한 시점이죠. 또한 EV9의 현재까지 알려진 가격대는 우선 미국 내 시작 가격 예측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텔룰라이드보다 1만 5천 달러 비싼 5만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하나로 약 6천 초반대의 가격에 시작가가 나오는 것이냐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래 동생격인 EV6의 최상위 트림 옵션을 조금 넣다 보면 6천만 원은 그냥 우습게 넘기기에 EV9의 6천만 원 시작가는 희망사항 가격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정말 엔트리 시작가를 6,7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문제는 아마도 EV9에 가장 많이 구매하게 되는 가격대는 8,9천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미님의 예상도를 보면 컨셉트카에서 보여준 번개 모양의 세로형 주간주행 등은 그대로 적용되었는데요. 위장막에서도 이와 같은 세로형 DRL이 발견되었기에 아마도 이대로 나오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기차답게 전면 프론트 그릴은 막혀있죠. 그러면서도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타이거 페이스의 형상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형태의 디자인으로 재해석했지만 기아만의 유니크함은 살렸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휠하우스의 모습만 보면 전기차이지만 거친 오프로드 SUV의 모습처럼 각진 횡단 모양을 지니고 있는데요. 최상위 트림에서 원톤 바디 클래딩 된 모습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죠. 덩치감은 확실히 원톤 바디 클래딩 된 이 차량이 더 커 보입니다. 또한 디자인의 기아답게 루프 컬러를 투톤으로 두어 유니크함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블랙 루프에 아예 윈도우 필러 등도 블랙으로 마감하여 통일감이 있는 모습으로 연출한 것도 멋지네요. 휠 역시 현대기아의 최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다크 알로이 휠을 적용한 예상도 역시 느낌이 있습니다. 차폭등이 있는 이 EV9은 아마도 북미형을 예상해 주신 것 같네요.
야간에 전체적으로 차량이 오프된 느낌과 주간 주행 등만 온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간 주행 등만 이렇게 보니 차량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처럼 짜릿짜릿함을 느낄 수도 있네요. 비상등이 점등된 모습도 멋진데요. 주간 주행 등과 전조등이 함께 점등된 모습입니다. 이건 전조등과 비상등이 함께 점등된 모습이고요. 그런데 헤드램프를 보면 마이크로픽셀 느낌의 디테일도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는 현재 공도에서 포착되는 EV9의 테스트 위장막 차량에서도 발견된 모습으로 디테일하게 나타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실내의 경우는 지난해 공개된 EV9의 실내 인테리어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양산형에서는 지금의 내연기관 모델의 실내 인테리어의 베이스가 되어야 하기에 컨셉트카의 실내 인테리어는 아직 상상 속의 모습이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EV9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날도 멀지 않으리라 희망해 봅니다. 기아의 대형 전기차 SUV EV9의 출시일은 올해 여름부터 소화리 공장 생산라인 개편을 시작으로 2023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 10월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네요. 오늘은 기아의 대형 SUV 전기차 EV9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드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